오늘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는 5km 안팎을 보이고 있지만 강원도 영동과 일부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매우 좋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 곳이 있어 우산 챙겨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내륙 지역에는 오후 한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고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면서 낮 기온 크게 오르진 못하겠고요.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많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남부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고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나 방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겠고 강원 영서 중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청주, 대전도 29도, 대구 31도 등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